제가 미리 해본 말씀으로 호흡이 좀더 길어지면 정신이 더 강해집니다. 호흡이 길이에 따라 정신이 더 강해집니다. 억지로 길이 말고요. 그러니까 넉넉한 여유롭게 숨쉴수 있는 길이가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면 정신이 강해집니다. 그래서 염불이나 입바사나 하는 분들도 호흡 단전호흡을 안 하셨어도 입바사나 호흡 관찰하다가 호흡이 길어져요. 그럼 축기가 더 됩니다. 염불하다가 숨 길게 쉬다가 호흡이 길어져요. 축기가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염불이나 입바사나 하는 분 중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자기는 단전호흡을 안 했는데 몸에 에너지체가 각성된다는 분들 많아요.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이 경락이 열리면서 팔다리에 경락이 다 열렸다. 난 호흡을 안 했다. 이상하다. 그러면 그거 하다 호흡이 길어져서 그래요. 호흡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. 이것도 아주 신비한 물건이에요. 그래서 참나 찾으셨으면요, 노는이 숨안쉴데 없죠. TV 보다가도 호흡하고 남하고 대화하다가도 말 멈췄을 때 호흡 여기까지 갔다 오는 거 그거 안 힘들잖아요. 계속 하면 한 만큼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. 깨어난 뒤에 무조건 호흡하시는 게 남는 장사예요. 육바람을 분석하는 시간 외에는요, 다 호흡에다 쓰시는 게 단전 빵빵한 게제 최고입니다. 제가 많이 실험해봤거든요. 단전이 빵빵하면 남이 덜 건듭니다. 신기하죠? 단전 빵빵한 날 돌아다니잖아요. 남이 저안 건드려요. 귀신같이 압니다. 동물적 본능들이 있어요. 단전이 좀 쪼그라든 날 돌아다니면요, 그렇게 와서 건드려요. 누가 와서 부딪히고 하고 시비 걸고 가고. 그거 신기해요. 제 경험칙입니다, 이거는. 단전 빵빵한 날은 누가 잘안 건드려요. 신기하죠? 이게 내가 힘이 있다 없다를요. 남들이 다 알아요. 자기도 모르게 알아요.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 덜 건들겠죠. 깨어있고 단전 빵빵한 사람, 일단 내 쪽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 누가 덜 건듭니다. 뭐 자기가 이겨낼 힘이 있으니까 남들이 잘안 붙어요. 거기다 육바람일까지 탑재하면 이건 뭐, 아무튼 최고로 좋은 일이 벌어진다. 그래서 그 혼자 일 없을 때도 단전호흡이랑 깨어있으면 혼자 꼭 챙기시고, 일 생기면 양심 분석 꼭잘 하시고. 이렇게만 하시면 이것만 생활화 하셔도요,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. 지구에 오셔서 이 정도 닦으셨으면, 뭐더 지구상 어디 다니셔도 더 좋은 거못 닦아요. 엄한데 허송세월 하실 일도 없고, 이거는 닦으면 닦은 만큼 그 다음날 더 좋아져 있는 건데요. 이게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죠. 한 10년을 해보십시오. 그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. 이런 것도 아니에요. 하면 한 만큼 바로 좋아져요. 양심도요, 뭐, 결과가 꼭 나와서 좋은 게 아니라, 내가 양심 해놓고 나면 뿌듯하니까 좋은 거죠. 뭔가 잘 가고 있다. 이 느낌 얻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. 맹자에도 보면 그걸로 구분해요. 맹자에도 이렇게 얘기해요. 호연지기는 어떻게 그립니까? 정의를 실천, 정의가 쌓여서 생긴다. 근데 정의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서, 이렇게 매일매일 정의를 양심대로 살아갈 때 생긴다. 그런데, 혹시,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, 뿌듯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, 호연지기가 쪼그라든다. 그때 이 기준, 판단 근거가요, 기준이, 양심이, 그러니까 뿌듯한 마음이 안 생기는가, 안 생기는가로 이걸, 그 기준으로 판단해요.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, 호연지기가 생긴다는 거죠. 내 마음이 뿌듯하죠? 그러면 여러분 길 가다가요,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줘 보세요. 아무도 여러분 안 보는데 혼자 딱 뭔가 힘이 들어갑니다. 호연지기 때문에 힘이 뻗쳐요. 등이 펴져요. 근데 남이 안 봐도 혼자 이상한 짓 하려면요, 그런 생각만 해도 뭔가 위축됩니다. 음습한 데를 찾고 싶고, 뭔가 남이 나를 안 봤으면 좋겠고, 부끄럽고.